포인트 27은 종이의 종류 및 특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이를 이제 중점적으로 포인트 27에서 공부해 볼 거예요. 종이의 분류는 보면 양지, 판지 이렇게 크게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양지는 무엇이고 판지는 무엇이고, 시험에서도 양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뭐 판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좀 묻는 문제가 나와요. 크게 큰 덩어리로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양지 종류가 아닌 것, 판지 종류가 아닌 것좀 구분해서 여러분도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다행히 또 판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앞에 뒤에 판판판판이라고 써 있는데, 시험에 이렇게 착하게 문제가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뒤에 요 뒤에 있는 세부적인 종이 이름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라이너 보드나 판지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판지 중에서 잘 모르는 거 크라프트지 하면 이거 판지일까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자, 크라프트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소포지, 아마 골판지 이렇게 박스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택배 박스 같은 거. 그거 보면은 갈색 톤, 황토색 톤 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골지 위에 이렇게 덮어져 있는 종이. 자, 이렇게 소포지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그 종이 색깔로 되어 있는 판지를 우리 크라프트지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종이까지도 판지 안에 들어간다.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아, 판지는 대부분 딱딱하고 넓적하고 요런 종류들이구나 라고 쉽게 분석하실 수가 있고, 아,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양지는 대부분 그거 이외 거, 신문용지, 뭐 인쇄용지, 필기용지, 도화지 종류들, 포장용지, 박엽지, 잡종지, 이런 애들이 양지들이고요. 그 이외 것들, 거의 다그 이외 것들은 모두 다 양지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계로 만든 화지 하면은 뭐 창호지, 화선지,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카피지, 종이끈, 뭐 이런 우리가 그 이외 것들, 양지 뺀 나머지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이의 종류 및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쭉 표에 있는 것들을 좀 하나씩 뜯어서 자세히 조금 중요하다 싶은 애들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신문 용지. 자, 우리 광고 앞에서 할때 신문에 대한 광고의 특성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럼 이 신문을 만들 때 쓰는 종이의 특징을 좀 봐야겠죠. 신문에서 그때 우리 장점 단점 할때 신문의 단점 중에서 신문은 인쇄 질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그왜 그럴까? 신문에 종이의 질감, 섬유질 이런 것들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것도 재생지 같은 걸좀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쇄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일반 우리 고급지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죠. 뭐. 자, 신문용지는 대량의 신문 인쇄에 주로 사용이 되고, 질이 균일해야 하고 인쇄 적성과 인장력, 흡유성을 지닌다. 그래서 기름 같은 것도 잘 흡수해요. 인쇄할 때 기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흡유성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쓰입니다. 그래서 인장력과 흡유성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인쇄가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쇄질은 좀 떨어진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쇄가 되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인쇄에 대한 적성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빠지지 않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쇄용지 같은 경우는 화학펄프와 수목펄프의 배합량에 따라서 상질지, 중질지, 뭐 갱지 이렇게 좀 나눠서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와트만지. 와트만지는 여러분들 수채화 종이 같은 거쓸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만화면에 파쇄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종이고요. 최고급 도화 용지에 속하고 흡수성이 뛰어나서 수채화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흡수성이 좋아서 수분에 약하기도 해요. 그래서 와트만지 그냥 뭐 어떻게 얘기하냐, 보관 같은 거 잘못하면요, 나중에 보면 종이가 울퉁불퉁 막 울어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흡수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관을 해둬야 됩니다. 포장용지.
양키 머신으로 제작되는 로루지와 중포장에 사용되는 크라프트지가 대표적이다. 그거 말고도 워낙 많은 포장 용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루지와 크라프트지 아까 얘기했듯이 소포지 같은 거, 그다음 골판지에 쓰이는 겉에 판지 골 이렇게 골이 있는 거위 아래에 붙이는 크라프트지 이렇게 쓸수 있다. 박엽지는 두께가 얇고 투명성이 있어서 밑바닥이 비치는 종이. 뭐 생각하면 돼요? 크라프트지? 크라프트지 말고 트레싱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박엽지, 평량 30g 이하일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라싱지, 라이스지, 인디아지, 콘덴서지, 전기 절연지 뭐 이런 종류들 되게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포장 용지도 종류 엄청 많은데 지금 간단하게 그렇게만 써놨고요. 박엽지도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요거까지 묻는 문제는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골판지 문제는 그래도 간혹 한 2, 3년에 한 번씩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판지는 안쪽과 바깥쪽 두 장의 판지 사이에 물결 무늬의 파형 심지를 넣어서 제조된 종이를 우리는 골판지라고 불러요. 보통 물건, 상품의 보호와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어서 박스 제작에 많이 사용되죠. 우리 요즘에 택배 많이 받고 있죠? 자, 그때 우리 골판지 하루에 한 개씩 받으면 되게 박스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박스 제작에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골판지입니다. 외부 충격 흡수에도 되게 좋고요. 자, 밑에 보면 또 판지의 필요 조건도 하나, 팁으로 하나 보면은, 인쇄 효과가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되냐? 평활도, 흡유성이 좋아야 된다. 인쇄 효과가 좋으려면 평활도와 흡유성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평평한 종이일수록 인쇄가 골고루 잘 먹히겠죠. 그러니까 와트만지나 이런 것들도 인쇄가 잘 되긴 되지만 그것보다는 평활도가 더 높은 종이가 훨씬 더 인쇄 효과가 더 높아요. 표면 강도가 좋아야 접착 효과가 좋다는 거. 또 재질의 특성상 두께가 균일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것들도 판지의 필요 조건으로 또 많이 언급되고 있어서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간혹 가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양지 같은 경우에는 기록용지로 많이 쓰이고 있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시험 문제에서 기록에 관련된 기록을 하기 위한 종이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양지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판지 종류로 골라서 여러분들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미술용 재료, 수채화 용지로 많이 쓰이는 것은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와트만지 종류들. 자,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흡수하는 종이, 이런 것들을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